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순천시 승주 조계산 서남사 입구 주차장 옆입니다. 이렇게 맑은 물 여러분들 언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맑은 물에 바람도 봄바람도 산들산들 정말 기분 좋은 시작입니다. 제가 여기 힐링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남사는 왕벚고 지금 개화 시즌이라 제가 여기 일부러 주말 되기 전에 시간을 내서 여기 들렸습니다. 계곡 옆으로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랑이 있어서 물이 너무 깨끗하고 아주 청량감을 줍니다. 그 옆으로 아주 야생화들이, 얘들은 동이나물이라고 하는 그런 나물로도 먹는 그런 꽃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식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 보면 지나치지 못하네요. 계곡 산이나 이런 계곡 근처에 많이 자생하는 동이나물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다람쥐가 인사합니다. 너무 귀여운 다람쥐. 쳐다보고 있네요. 서남사는 주차는 무료 주차이고요. 무료 주차장 바로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입구 쪽에 서남사 안내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은 승주읍 서남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들은 제가 좀 어려워합니다. 순천 시민은 무료이고요. 어른 일반 3,000원씩 입장료 있습니다. 이렇게 표 검사를 마치시고 이렇게 평탄한 길을 산책로 너무 좋죠. 2km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주말을 피해서 온다고 왔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쭉 평평한 길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예쁜 철쭉도 만나고요. 물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 가다가 오른쪽으로 보면 야생차 체험관도 있습니다. 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 천하여장군, 천하대장군 뭐 이렇게 있지만 요즘은 이렇게 성물로 만들어 놨답니다.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죠. 굉장히 유명한 승선교를 중간에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갈 수 있게끔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시죠? 이게 그 유명한 승선교랍니다. 이 승선교는 숙종 39년에
축조된 무지개 다리라고 하네요. 거기서 이제 자연 균열이 오고 해서 2003년도에 다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지금의 승선교가 되었다 하고요. 그때에 남겨진 작은 돌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탑처럼 쌓아놨답니다. 물 가까이까지 내려왔습니다. 저기 뒤에 들어가는 누각까지 들어가서 아름답죠? 이 다리 아래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성물이 하나 있죠. 저 성물이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찾아보고 부연 설명 드릴게요. 지금 그림 그리는 제 친구가 이 승선교를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을 써서 찍어보고 있습니다. 정말 미용실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대단한 친구가 있답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볼 일입니다. 이제 암벽 사이사이 이 식물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해마다 이맘때쯤 오면 만날 수 있는 병꽃입니다. 옛날에 여기 이걸로 꿀을 빨아먹고 했었죠. 그런 추억들은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활짝 폈네요. 지금 힘이 없어요. 꽃이 좀 힘이 없네요. 생생하지가 않아요. 약간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사찰 입구에는 야생 차밭이 있답니다. 이쪽 지역은 거의 차밭이, 녹차밭이, 녹차나무를 흔하게 만날 수 있죠. 특히 사찰 근처에는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스님들이 차를 많이 즐기시죠. 이제 거의 입구에 다 왔어요. 저는 이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약간 옆으로 돌아서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은행 나뭇잎이 너무 예뻐요. 지금 아주 작게 펴져 있습니다. 소남사 일주문입니다. 사찰의 역사만큼이 오래된 속이 텅 빈 보목나무가 왠지 제가 이런 것을 자주 보게 되네요. 일주문을 옆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또 예쁜 풍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진달래 같은 진달래색 철쭉나무예요.
은행나무는 정말 보지 않고는 진짜 느낄 수 없는 그런 웅장함이 있답니다. 이 가지들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른 셋이 팔을 벌려도 모자랄 만큼 거대한 은행나무고요. 그 나무 안에 또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엄청 큰 은행나무 옆에 이렇게 종이 있어요. 큰 종이 있는데 이 종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아, 아직 불두화가 완전히 개화를 하지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정말 몽글몽글한 예쁜 꽃이잖아요. 사찰에 오면 자주 볼 수 있는 불두화예요. 아이보리색으로 뽀얗게 피는 꽃이죠. 부처님 오신 날 등이 이렇게 사찰에 마당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서남사 3층 석탑입니다. 보통 석탑은 사리를 봉안하는 처소로 이용을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석탑이래요. 참고로 저는 불자는 아닙니다만 자주 오게 됩니다. 드디어 겹벚꽃을 만납니다. 너무 화사한 꽃인데 지금 절정을 지난 것 같아요. 색감이 약간 연한 색이네요. 해마다 예쁘게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연산홍입니다. 연산홍. 너무 아름다운 나무예요. 아이고. 이렇게 한쪽 밭에 유채 꽃이 장식해지고 있답니다.
벌써 매실이 열렸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요 초록 알맹이들 보세요. 매실이에요, 매실. 보여드릴게요. 더 자세히. 보이죠? 서남사 뒤쪽으로 또 이렇게 예쁘고 골드락한 길이 있답니다. 정말 예쁜 길이죠, 저 멀리. 서남사 뒤쪽 음수암 가는 길입니다. 길이 너무 예쁘죠? 조용하고. 아, 이 나무 너무너무 큰 나무거든요. 제가 이 음수암 앞에 이 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멋스럽고 옆에 동백나무가 기대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상 이렇게 보여도 굉장히 오래되고 고목입니다. 고목. 나무 높이를 지금 재울 수가 없어요. 너무 큰 나무예요. 정말 보기 드물게 큰 나무예요. 여기가 약간 오르막길이라 숨이 좀 차지만 여기는 올라와 볼만한 운수암입니다. 여기 아래에 붓꽃이 이렇게 군락으로 자라고 있는데 저 한 송이가 딱 피었네요. 꽃 한 송이가 딱 피었어요. 소름치 않게 한 송이를 피었네요. 배에 굉장히 큰 배꼽처럼 큰 구멍이 나 있답니다. 보통 팽나무에게 이런 구멍이 많고 괭이가 많고 그러죠. 여기 좀 보세요. 이 작은 구멍이 한 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큰 구멍이 뭐라도 살 것 같은 속으로 이렇게 뿌리가 또 자라고 있어요. 아, 세상에 이거 나무 속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저 뒤에 비치는 전나무? 전나무? 전나무도 아름드리로 부족하거든요. 아름으로, 한아름으로. 그 애기 나무처럼 보이죠. 이 뒤에, 이 나무 뒤에 서 있으니까. 저기 능선이 마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봉우리네요. 거의 근접하게 이렇게 우수함이 있습니다. 배롱나무가 아주 꿈도 안 꾸고 있네요. 아주 오래된 배롱나무네요.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다 세월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기는 젊은 만척 벚꽃이 있어요. 꽃인지 연등인지 모를 만큼 저 멀리 산등선이 보이죠? 지치고 피고 합니다. 아, 왜 이래? 제발 좀 따라다니지 마. 홍도화예요, 홍도화. 올챙이, 올챙이다, 올챙이. 아, 올챙이다.
너무 아름답죠. 홍도화랑 개복숭아 나무. 떨어진 거 보세요. 떨어진 건지 나무에 달려 있는 건지 모르만큼 떨어진 잎도 예뻐요. 서남서 오시면 그 뒤쪽에 이렇게 조금만 올라오면 되거든요. 한번 올라오면 진짜 내려다보는 경치가 건너편 능선이 너무 아름답죠. 목단꽃 보세요. 목단꽃. 우와, 정말 예뻐요. 정말 예뻐. 세상에 색깔이 약간 바래지는 느낌? 그러면서도 예뻐요. 드릴게요. 받으세요. 꽃이 이렇게 크답니다. 매실이랑 거치 열매가 어느새 이렇게 컸답니다. 정말 벌써 세월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남쪽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매실 좀 보세요, 매실. 너무 귀엽죠? 이 뚱땡이 벌이 자꾸 따라다녀서 힘들었어요. 가만히 서서 새소리 듣고 있어요. 이 갈림길에서. 자꾸 날파리가 따라다녀. 진짜 짜증나는 날이네 오늘. 날파리는 애들 죽었어.
가만히 있어서 새소리도 못 듣게 하네. 여기 또 오래된 편백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이섬 생각나죠? 쭉쭉 뻗은 편백나무. 여기 좌에서 잠시 쉬었다 갈게요. 이 숲속에서 딱따구리 소리가 들려요.
뒤로 드는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사람들 안 뛰면 어떻게 나오는데? 와, 지린다. 우리가 새끼 목소리인데요. 그거 뭐? Thank you.
어, 이거 뭐야? 어디? 이거 대학교. 아무렇지 않게 벌레를 택시? 이제까지 숨겨 왔다. 내려오다 보면 또 옆길로 살짝이 편백나무 숲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또 아주 멋진 나무가 또 기다리고 있죠. 예쁜 겹벚꽃 큰 나무 두 그루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조금 더 가야지만 편백숲이 있는데 저는 시간상 편백숲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나무가 좋아서 지금 연두연두한 나뭇잎도 너무 좋아서 참 좋습니다. 이 부근에 또 송광사가 있는데요. 걸어서 가면 6km랍니다. 저기 보이네요. 이 두 그루가 3번 나무같이 키가 크게 자라고 있어요. 아주 다른
경내에 있는 나무들이다. 좀 다르게 키가 엄청 커요. 꽃송이도 조금 작다 싶죠. 더 귀여워요. 그 사찰리에 있는 꽃송이들은 엄청 크거든요. 벚꽃도 일반 벚꽃과 삼벚꽃이 있듯이 얘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몽글몽글 너무 귀여워요. 바로 옆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답니다. 너무 귀엽죠? 이